황금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은데 막상 비행기 내렸더니 붙였던 짐이 없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? 인천에서 출발해 사우디아라비아를 경유한 항공기 탑승객 100여 명이 수화물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기상 기자입니다. 9명 대가족이 스위스 기차역으로 이동 중인데 정작 짐은 캐리어 2개와 등에 맨 가방이 전부입니다. 총 9개를 저희가 수화물을 붙였고 그중 하나 저희 어머니 캐리어만 나왔고 예, 다 분실됐어요. 저희가 사실 지금 비행기 탈때 입었던 옷을 다 입고 있어요. 아이들은 너무 추워가지고 애들 옷만 기념품샵에서 급하게 몇 개 샀고요.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독일 미넨에 도착한 이창호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. 미넨 공항에 도착을 하고 캐리어가 4개 모두 안 내린 걸 알았어요. 일행 중에 제 친구는 이제 혈압약이 있는데 지금 5일치만 딱 챙기고 10월 10일 날 이제 복귀하는 일정인데 혈압약이 없어가지고 이 친구도 걱정이에요. 모두 연휴 시작 전날인 지난달 27일 자정쯤 인천 국제공항에서 사우디아 항공 여객기를 탔던 승객들입니다. 사우디아라비아 제다킹 압둘 아지즈 국제공항을 경유해 런던, 로마, 파리 등 유럽 각지로 이동했는데 승객 100여 명의 짐이 중간에 사라진 겁니다. 연결 항공편으로 짐을 제대로 옮겨 싣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. 항공사 측에서 어떤 안내나 짐이 뭐 분실됐다는 통보는 전혀 없었어요. 보상이 되는 건지, 뭐 얼마나 되는 건지, 저희는 얼마나 돈을 써서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건지도. 사우디아 항공은 아직 공식 입장이나 대응 계획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.